우아의 치목토크. 한 시간 안으로 본 적이 손에 꼽아요. 어? 우연히 내 X는 잘하는데? 충격! 충격 대박 섞고. 어머어머. 제가 해명할 게 없어요. 저는 제 친구들한테도 항상 구박을 들어요. 제때제때 보라고. 네, 저희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Everyone see to us! 안녕하세요, 우아입니다. 알겠습니다. 바로 할까요? 네. 하나, 둘, 셋! 오! 오! 2대 2다, 언니랑 나랑. 동점! 우와! 좋은 거! 혹은 이유를 들을 수 있을까요? 네. 나나 언니랑 룸메기도 하는데 뭔가 같이 있는 시간도 되게 많고 언니가 표정도 되게 다양해요. 그래서 볼 때마다 아, 저거는 찍어놔야 될 것 같은데 저건 빨리 찍어야 될 것 같은데 해가지고 냅다 핸드폰에 딱 켜가지고 언니한테 이렇게 사진 딱 찍는데 언니는 또 그거를 또 잘 찍어줍니다. 잘 찍혀주는 거죠? 네, 잘 찍혀줍니다. 너무 마음에 들어서 사실 어제도 갤러리 정리를 하고 왔거든요. 정리를 하는데 거의 반 정도가 언니 사진이더라고요. 감사해요. 어? 네. 갤러리에 가장 사진이 많은 사람이에요? 어. 아, 사진 많이 찍는 게 아니라. 아, 너 갤러리. 잘못했어. 아, 네, 다시 한번 할까요? 네. 나도 그렇게 얘기했어. 시내 갤러리에 사진이 가장 많은 멤버. 아. 다시 하겠습니다. 네. 네, 다시 뽑아볼게요. 하나, 둘, 셋. 호잇! 저도 마찬가지로 루시가 가장 많은데 저는 좀 재밌고 뭐라 그러지? 너무 형식적인 사진보다는 오히려 일상에 재밌는 모습들을 많이 담고 싶어 하기 때문에 좀 저는 사진보다 오히려 영상이 많은 것 같아요. 맞아. 네. 맞아요. 좀 되게 장난기스럽고 엄청 애교가 많은 친구여서 그런 점을 좀 많이 카메라에 담아두는 것 같아요. 네. 저는 언니가 사진을 많이 찍어달라고 부탁을 하는 편인데 제가 잘 찍어주진 못하는데 꼭 한 번씩 옆에 있으면 부탁을 하더라고요. 잘 나오거든요. 아, 그래요? 폰은. 그래서 언니 폰을 이제 보내주고 저는 귀찮아서 그냥 안 지우고 있다 보니까 언니께 제일 많나요? 아, 안 지워서? 안 지워 남아있는? 매우 도움이 되는 지금. 저는 민서를 제목했는데요. 민서랑 방도 같이 쓰기도 해서 자연스럽게 민서가 제일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저는 루시인데 루시가 이렇게 제 폰을 이제 혼자 몰래 이렇게 가져와서 셀카도 많이 찍어놓고 또 루시랑 저랑 셀카도 많이 찍고 영상도 이런 게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루시인 것 같아요. 오. 여기저기 흔적을 남겨놓는 편입니다. 좋아요. 본인의 그런 적 내 폰에는 없고. 사회생활. 오. 바로 해봅시다. 네. 좋아요. 하나, 둘, 셋. 예. 왜 주목하셨죠? 왜죠? 이유가 궁금합니다. 아, 저는 우연 언니가 굉장히 이렇게 차분한 톤과 네. 그리고 또 이렇게 논리 있는 말을 얘기를 잘 하는 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네. 언니의 얘기를 듣다 보면은 저도 설득이 당했습니다. 오! 아, 이거 살짝! 그래서 이 언니 말도 되게 잘하고 이렇게 얘기할 때도 꽤 하는데? 이런 느낌을 드는 적이 많아서 사회생활이라고 해야 돼? 사회생활? 네. 하는 것 같아요. 너의 느낌이 네, 제 느낌이 들었다. 그렇게 들었습니다. 저는 민서가 되게 싹싹하게 어른들한테 잘하고 뭔가 잘 챙기는 것 같아서 뽑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굉장하네요. 저는 저를 뽑았는데요. 네. 나를 뽑은 이유는 좀 여러 가지 분야를 제가 많이 경험해 오면서 좀 아무래도 이 중에서 가장 경력이 있지 않을까 맞아요. 하는 생각 때문에 저를 지목을 했습니다. 인정합니다. 맞아요. 저도 나나 언니를 지목했는데요. 방금 언니가 말한 것처럼 그런 모습을 옆에서 많이 봐왔기 때문에 그래서 나나 언니를 지목했어요. 오.
저도 비슷하긴 한데 언니가 일단은 저희 팀의 리더잖아요. 그래서 언니가 항상 나서는 그런 모습들 덕분에 그리고 이제 또 여러 분들을 만나다 보니까 언니가 말도 잘하고 그래서 사회생활을 제일 잘하는 것 같아요. 이건 정확해요. 이건 바로 나올 수 있어요. 진짜 모르겠는데? 이건 진짜 바로 할 수 있어. 네. 하나, 둘, 셋. 누구예요? 우연, 우연 언니요. 왜요? 진짜요? 저도 우연이. 오, 저도 우연이요. 오, 저는 나연 언니, 나나 언니. 오, 혹시 얘기해 볼까요? 일단은 저희 약간 멤버들 다 속도가 굉장히 비슷해요. 빨리 볼 때는 빨리 보고 이제 뭐 하고 있다가는 거의 그래도 한 시간 안으로는 보거든요. 근데 우연 언니는 한 시간 안으로 본 적이 손에 꼽아요. 그래서 어? 우연이 내 답장은 잘하는데? 빠밤. 진짜? 충격! 충격 대박 속도. 어머 어머 뭘 저거 한 시간 안에 아 근데 많은데. 근데 언니랑은 통화를 좀 더 많이 하는 것 같고 맞아. 그래도 이 중에서는 언니가 좀 느린 편이다. 그래도 저를 뽑았는데요. 사실 저는 이하동문 약간 막 이렇게 문자 메시지 하고 이런 거를 별로 막 즐기지 않아서 사실 전화로 하는 게 훨씬 편하고 그래서 잘 안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네. 저도 당신을 뽑았는데 예, 예. 근데 저희는 사실 서로 비등비등한 것 같아서 맞아요. 가장 비등한 사람을 뽑았어요. 저도 우연이를 뽑았는데 대답이 느린다는 걸 신경을 써본 적은 없는데 그 약간 새로 우연이한테 메시지를 보낼 때 그 전에 내가 그 보낸 메시지가 안 읽혀 있는 그거를 봤을 때 어? 아직도 안 읽었어? 이렇게 그럴 때가 많아서 우연이를 뽑았어요. 저도 멤버들 다 비슷하게 보는 것 같은데 그나마 나연 언니가 맞아. 조금 덜 보는 느낌인 것 같아서 뽑았습니다. 앞으로는 잘 볼게요. 저희 잘 보겠습니다. 네. 혹시 해명할 게 없어요. 저는 제 친구들한테도 항상 구박을 들어요. 연락 좀 제때제때 보라고. 와우! 이렇게 와우. 저희 지목 토크를 통해서 일상적인 것들도 지금 많이 알게 되셨을 것 같은데 조금이나마 저희랑 가까워졌길 바라고요. 와우 항상 사랑하고 건강했으면 좋겠어요. 안녕. 고맙습니다. 사랑해. 둘, 셋. 지금까지 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 유.